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발해 말갈 부분과 관련해서 발해 독립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발해 독립을 찾아서 103년 전 3월 1일 오늘이 우리의 그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민족 정기를 정정당당하게 선포한 김이 독립선언의 참 국경일입니다. 36년간의 일제 압제한 거에서 일어난 우리의 정당한 요구였다면 천수백 년 전에 698년에 대정 장군이 그러한 그 당나라의 압제, 요 나라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과감하게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시절 만주 원로부에 실려 전하는 발해의 기록은 어떠했을까요?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구당서에서는 발해를 발해 말갈이라고 했지만 신당서에서는 발해라고만 했습니다. 이 구당서와 신당서는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해의 대정 장군을 일명 높을 꽃자 고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중국 요녕성 조양시였던 당시 영주에서 고구려의 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리 걸걸 중상, 또 말갈 쪽의 주장이었던 걸사 비유와 더불어 살았던 것이죠. 당시에 거란의 여덟 지역을 다스리던 거란의 주장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진충은 본디 거란인 아굴가의 손자로서 당나라의 귀순을 해가지고 무의대장군 속막도독에까지 이른 그런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씨도 당나라로부터 이씨로 사성을 받았죠. 지나친 조세 징수에다가 백성들의 고통은 뒷전이고 날이면 날마다 주주용림에 빠졌던 당시의 영주 도덕인 조회를 죽인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기에 고구려 유민들과 걸사비우가 이끄는 그런 말갈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북경의 동북쪽 유주까지 쳐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북 쪽에서 있었던 그 강력한 세력으로 자랑하던 그 돌궐족이 대거 이런 그 반란군을 진압하러 쳐들어왔어요. 또 남쪽에서는 이제 그 당나라 군사들이 북동쪽으로 쳐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무렵 당나라 측천무은 이제 그 이러한 그 고구려의 어떤 유장이었던
걸걸 중성에게는 진국공이라는 자기를 또 말갈 추장 그 걸사비우에게는 허국공이라는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제수했습니다.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반란군에 합세를 한 거죠. 이진칭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 측천무후의 왕명을 받은 거란 출신의 이해구 장군은 이들을 공격해서 이 싸움에서 걸사비호를 죽입니다. 걸걸 중상 대종의 아버지도 이 무렵에 병이 깊어 사망하게 됩니다. 대조영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말갈 부정은 물론이고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그 동안의 강이었던 요하를 건너서 희망의 땅 태백산 동쪽으로 도망치듯 하여튼 이동을 한 겁니다. 이해고는 조영의 군대를 질풍같이 뒤쫓아 추격을 합니다. 대조의 군대는 궁지에 몰린 고향에 비추었습니다. 군사의 수로 보나 군사들이 먹을 식량도 녹록지 않고 심지어 말들을 먹일 그런 건초더미도 없는 그런 참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세가 불리함을 잘 알고 있는 대조영은 놀라운 기지를 내가지고 좁고 험한 천문령 당시에는 이걸 긴장자 고개령자 장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그쪽엔 장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백산맥의 한 근제 지류죠. 장령이 만주말로는 하달림이라고 합니다. 그 험난하고 길이 좁은 천문령의 요소요소에다가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돌과 그리고 나무토막과 그리고 그물을 준비시켰습니다. 질풍노도처럼 추격해오는 선봉장 장수들을 갖다가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포획하고 돌과 나무토막과 흙과 모래를 끼얹어가지고 결국 혼비백산 그들은 팔구 활이 다 10중 8구가 다 죽어버리고 장창을 잘 쓰기로 유명한 거란 출신의 이해고 장군도 겨우 몸만 빠져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합니다. 이 천문령 싸움은 하늘과 땅을 건 건건일절의 전투였고 배수진이었습니다. 하늘은 대종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때 또한 그 돌풍이 그렇게 많이 불었다고 해요. 대종은 군사들을 이끌고 동진에서 오늘날의 그 길림성 연변 자치주 도나시 그 오동성에다 도읍을 정하고 그 성토로서 그 이제 대석허라고 하는 목단강의 지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답사를 해본 일이 있는데 아마 해발 고도가 한 600m쯤 될 겁니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오동성 한 1000m쯤 되는 이제 흙성인데요. 토성인데 그때 가봤을 때는 성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배추도 기르고 짐승도 기르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 오동성에다 도읍을 정하고 삼조고 깃발이 펄럭이는 나라 떨칠진짜 진국 혹은 우리 진짜 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뒤에 다시 발해라고 이렇게 나라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독립국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연호, 황제밖에 못 썼잖아요. 하늘 천자, 다스릴 동자, 천통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대저영은 호란주 도독의 인명이 되고, 당나라 사신인 최원을 통해서 좌효의 원외 대장군 발해 군왕이라고 하는 그런 책명을 받게 됩니다. 대저영 고왕은 그가 재위 21년 만인 719년에 돌아갑니다. 고왕의 태자였던 대무예가 당시 계류 군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1의 문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무왕 8년 726년에 오늘날의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괄하는 지역에 살던 흑수 말가를 파죽지세로 통합을 해서 흑수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다 행정장관인 긴장자, 사기사자, 장사를 임명합니다. 원래 이제 발해가 그 구성원으로 보면 백산말괄, 백두산주의, 그 다음에 송화강주의 송말말괄, 그 다음에 이제 흑룡강 그 하류 지역에 살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흑수말괄, 이세 부족을 갖다가 아우러서 발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록에 따라서는 사방 이천리 또는 오천리라고도 하고, 동서남북 중앙에 다섯 개 오경을 두고, 12구, 62주를 그렇게 참 관할했던 거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남해는 통일신라, 북에는 발해, 고구려보다 약 1.5배가 컸던 그런 대제국을 이룸으로써 이른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광활한 영토를 누렸던 남북국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흑수주가, 이 장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해와는 아무런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나라와 내통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발해의 뒤통수를 친 거죠. 여기에 이 무왕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그가 또 당나라에 몇 년간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를 선동장을 없애가지고 흑수저를 다시 평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대문에는 그걸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왜? 고구려를 보십시오. 30만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도 한 번에 당나라 진열에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무왕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결국 대문회를 처형하려고 하니까 그냥 쥐도 새도 없이 당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좌효의 장군이라고 하는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당나라 사람들은 얼씨구나 아닙니까? 이제 좌효의 장군 대문회를 앞서가지고 발해를 공략해야 되니까요. 이때 이 무왕은 당나라의 강력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문회를 처형해달라. 그 당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은 뭐좀 그렇고 좀더 진상을 조사해 보고 우선 영남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다, 귀향을 보냈어. 그래 좀 기다려라. 사실은 보내지도 않고 꼼수를 쓴 거예요. 또 이런저런 그 정보망을 통해서 이걸 또 알게 됐어요. 무왕은 너무나 화가 치밀었어요.
장문이라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그 오늘날 대련 당시에는 이제 그 봉천의 남쪽 이제 말하자면 요동반도 끝이죠. 거기에서 수군을 데리고 와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산동반도 등주를 침략을 침공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주에 자사였던 지방 장관이었던 위준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 대문의 자기의 아우였던 자기를 배신했던 대문이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의 천진 황하의 하류죠. 아마 지류쯤 될 겁니다, 거기. 작은 강에 다리가 있었는데. 기록으로는 천진 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서 아그만 자객이 이제 대문의를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이를 미리 알고 기다렸던 대문의 그런 말하자면 함정 전략에 빠져서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무왕은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737년에 사망을 합니다. 돌아갔습니다. 그의 태자였던 흙무가 발해제 3대 임금이 돼서 이제 문치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대명분 아래, 미명 아래, 당나라의 지방정부가 바로 발해였고, 고구려였고, 부여였다. 고조선이었다.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해국은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사방 이천리 기록에 따라서는 오천리에 해당하는 그런 광활한 그런 영토를 누렸던 그래서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고구려 땅에서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의 부족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독립된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황제와 황후라는 칭호를 썼어요. 일본과 주고받은 14번의 외교 문서에서 우리는 고구려, 줄여서 고려의 대통을 이은 그런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영통은 영토, 언어는 언어, 온돌 문화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치가 있는 속성, 응?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어떤 고구려의 대통을 이은 그런 그 발해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30수년간에 그런 어떤 억압에 눌렸던 요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당나라의 어떤 침략을 벗어나가지고 독립된 대제국을 세우는 성공적인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경박고 넓은 가슴 발해를 품었구나. 백두산 흰 구름이 안개로 내려앉는 수천 년 꽃피운 궁터 바람결에 들꽃만 흔들리는.